거의의 꿈 불러드릴게요.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나 연습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. 그리고 네. 아줌마시고. 아니야. 그리고 지효는 진짜 안드레아 보첼리를 갖다가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스타킹 자랑했더니 부모님 뭐라고 그래요?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응원해 주시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.
예. 네, 안녕하세요. 저 지호 아빠 김형로입니다. 아버님이요. 예. 그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했던 진검다리 왕영을 씨가 했던 그 사기입니다. 저희 작은 누나랑 친구시래요. 예. 어렸을 때부터 엄마들이 재능이 좀 남달랐습니까? 제가 어려서부터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던 그 절대음감을 갖고 태어났고요. 어려서부터 이렇게 눈을 맞추고 아빠하고 얘기하지 못했지만 아빠가 얘기하면 항상 귀 기울여주는 아주 고마운 아들이에요. 그래서 오늘 저희 진검다리 노래 중에서 뭉게구름 한번 지호하고 같이 해드리겠습니다. 아버님이랑 지호랑 무대에서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습니까? 아니요. 오늘 첫 무대입니다. 첫 무대. 네. 영광입니다.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어나 벌벌 날아다니리라.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워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아버님이나 아드님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노래 부르는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? 저 어렸을 때 무릎에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박자랑 이렇게 리듬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.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아버지랑 뛰어서 이렇게 선보이게 된 것 같아요. 너무너무 행복하네요. 이현석, 자신 있습니까? 예. 올해 이현석 도전자분들이 만만치 않은데요. 음악을 잘하고 또 착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렇지만 2승은 꼭 하고 자 미치고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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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2연승에 좀 더 힘이 되기 위해서 우리 지호군이 솔로곡을 준비했다면서요? 오늘 시크릿 가든의 You Raise Me Up을 준비했습니다.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really and troubles come oh, my heart burden me. Then I am still and righ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ng a fly with me.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.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. I am strong and I am on your shoulders. You raise me up.
일어서서 지금 기립박수를 치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천상의 목소리였어요.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근사했어요. 지옥은 화이팅! 화이팅! 저도 아저씨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지. 아저씨 하지?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. 우리 때는 난 꿈이 있었죠. 요 이빨로 남루하여 도도 바로 앞으로. 그럼 마이크 잘 받고 깨끗하게 들리고 사람들을 나름 홍보를 시킬 수가 있어. 쫙 올라가니까 기억해. 다음에 언제 한번 같이 해보자. 그래. 우리가 멋진 곡을 연습을 해서 콘서트보다 더 좋은 데서 같이 하고 싶어요. 새로운 걸 얻었어. 탐나요. 스타킹이 대구에 전격 출동합니다. 대구는 물론이고 경상남북도 지역에서는 끼 있는 분들 지금 서둘러 신청하세요. 02-2113-3030. 자, 월드 스타킹 이번 수술은 10분 주일치로 가수가 너무너무 되고 싶은 분이 스타킹의 문을 두드립니다. 나오세요. 예! 근데 뭘 더 키워달라는 거죠? 아, 저요? 예, 예. 아, 저는 전북 케이블 TV 방송국 회장 이구영입니다. 사업은 잘하지만은 이 노래는 지금 처음입니다. 저 친해지만 저 자산이, 그럼 자산이 어떻게 되세요? 좀 몇백억 됩니다. 예? 몇백억. 슈퍼주니어. 예, 좀 슈퍼주니어. 예, 저입니다. 어, 예. 네. 슈퍼주니어. 네, 안녕하세요, 회장님. 아유. 네, 네. 설비 씨죠? 설비요? 야, 설비. 야, 야, 설비. 야, 그 회장님께서 저희보다 후배긴 후배시지만 굳이 저희에게 또 키워달라고 하시는 이유가? 저는 사업으로는 베테랑입니다. 네. 제가 20년 넘게 있습니다. 직원도 한 150명. 와. 네, 케이블 TV 방송 외에 다른 회사가 한 3개 정도 있고요. 그런데 노래로는 제가 신인입니다. 사실은 사업이 아니고 가수나 탤런트가 되고 싶었어요. 가수요? 아~ 지금부터 사기를 통해서 우리 새까만 네. 선배님들을 모시고 네. 네, 안녕하세요. 회장님의 트로트 네. 큰 박수로 여러분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항상 네가 곁에 있으면 이렇게 행복한데 사랑.